자, 고등부 86쪽 어저께 한 문제 풀던 거 마저 풀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를 하나 86쪽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중근을 갖는데요. 그죠? 얘가 중근을 가지니까 일단 판별식이 0인 거 써야 되겠죠? 그죠? 판별식. 그리고 얘 근을 판별하라고 그러는 거는 뭐겠어? 얘가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B가 있네요. AB가 있고 AB가 있네. 그지? 일단은 얘 짝수 공식이긴 해요. 그죠? B'가 루트 B예요. 마이너스 루트 B가 우리 그죠? B'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판별식 볼게요. 4분의 D로 가정.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B의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에요. C가 A 더하기 1이죠. A 더하기 1이에요. 우리 이 수업은 지금 6학년 학생이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쉽게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상관없는 거네요. 그죠? 루트 b의 제곱은 b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전개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얘가 중근을 가진다라고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 뭐라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죠? 0이 돼요. 식을 하나 구해냈어요. 그 다음에 얘 근을 판별하라는 건 판별식을 보고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이거는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판별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얘를 D1이라고 얘를 D2라고 그럴게요. 그죠? 자, 얘는 B'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죠? 보호 잘 해야 돼요. 1이 되겠고요. 플러스 AB가 될 거예요. 걔가 0 나와요. 자, 여기서 AB는 실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 문자가, 그죠? 문자가 뭐예요? 두 개예요. 여기에서 이 식을 변형시켜 볼까요? 얘를 이항을 시켜 볼게요. B가 뭐 나와요? A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죠? B 대신 얘를 집어넣어 볼게요. 1 더하기 a 곱하기 a 더하기 1이에요. b 대신 들어온 거예요. 그죠? 걔가 0 나와야 돼. 0이 나오는 게 아니죠. 실수한 거죠. 이 판별식은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죠? 얘예요, 그냥. 그지? 요 상태일 뿐이야. 그죠? 얘는 그냥 판별식일 뿐이에요. 판별식일 뿐이에요. 자, 얘 전개해 볼게요. 여기다 갈까요? a의 제곱 더하기 a, 그죠? 더하기 a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기만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a제곱 더하기 4a다.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의 반의 제곱이었어요. 이거의 반은 2죠. 나누기 2하면 2고요. 걔의 제곱, 2의 제곱이 돼야지만 얘가 2 해가지고 a 더하기 2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됐었어요.
그죠? 맞죠? 맞아요. 그죠? 뭐라고? 예의 예 나누기 2 그거의 제곱이야. 뭐라고? 여긴 1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나누기 2는 뭐예요?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요?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는 4분의 1이죠? 빼기 4분의 1 해줬어. 그러면 요거랑 똑같지? 더하고 뺐으니까, 그지? 더하기 1이 있는 거일 뿐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요거. A 더하기 2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거의 제곱이 되는 거지. 거기까지가. 맞나요? 맞는 거예요. 자, 우리 4분의 4에다가 4분의 1 빼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자, 우리 AB가 실수라고 그랬어요. 실수. 실수예요. 실수는요, 실수를 제곱한 거는 어떻게 되죠? 무조건 최대한 0이거나 0보다 크죠?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이 아니, 그지? 얘가 0이건 0일 수도 있고,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서. 아니면 무조건 0보다 크잖아. 얘가 0이 되더라도, 4분의 3까지 있는데, 얘는 0보다 크겠어, 안 크겠어? 지금 얘가 지금 판별식이었어? 그지? 얘가 지금 0보다 크잖아. 무조건 크잖아. 0도 아니고. 그지? 0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식이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하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죠? 두 실근이 답이 되겠죠? 맞아? 맞죠? 답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왜? 판별식이 0보다 컸어요. 우리 요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아무 정보도 안 줬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응? 얘의 반에, 그죠? 제곱 이렇게 하고 얘를 더해줬으니까 얘를 더 빼줘야 되는 거예요. 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푸는구나. 많이 봐두십시다. 자, 그 다음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하고 계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게요. 87쪽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여기 있어요. 봐봐. 여기 봐봐요. 2차 방정식이죠? A 더하기 B, A, B, C가 있고요. A가 만약에 0이면 이게 2차 방정식인가? A가 0이 되면. 이건 2차가 아니라 1차 방정식이 돼버리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에요.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지?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주의하면서 봐야 돼요. 이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뭐예요? 두 근의 합은 얘분의 얘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여기가 합이 들어오잖아요, 주로. 그리고 여기는 곱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봤었잖아요. 그죠? 근데 주로 얘가 1인 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분의 B이기 때문에 얘를 합으로 많이 봤었잖아요.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이었어요. 그죠?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알파 두 근의 합이죠. 두 근. 이것도 근이고 이것도 근이에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에요. 얘가 유리수일 때, abc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그지? 한 근이 만약에 p 더하기 q 루트 m이라고 그러면, 그죠?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요 가운데 부호만 틀린 거야. 알았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 켤레근이라고 그러는가? 켤레. 알았지? 여기만 틀리니까.
얘가 실수일 때 한근이 이거면은 다른 근은 이거야. 복소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를 x를 다 구하는 유도 과정도 있어요. 뭐 이거는 6학년들한테 개념 체크 한번 보도록 개념 체크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합과 곱을 구하래요. 합과 곱을 구하래요. 우리 얘가 a지, a는 1이지, 그지?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죠? c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맞아요? 두 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보면 마이너스를 일단 주죠? a분의 a가 뭐예요? 1이죠? b가 뭐예요? 마이너스 2죠? 그지? 맞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대로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가 되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어떻게 돼요? a분의 c가 되는 거죠?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2인 거죠? 그죠? 쉽죠? 자, a는, b는, c는 이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이에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그죠?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답은 이거예요. 그냥 우리 고등부나 중등부에서는 이거 대분수로 잘안 만들어요. 알았지? 상황에 따라서 그지? 알아볼 수 있게끔 해요.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이에요.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그죠?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죠. C니까. 그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쉽죠? 그럼. 88쪽 할 차례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차방 정식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은 우리 여기에서 이런 걸 알아낼 거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아낼 거고 알파 베타를 알아낼 거야. 그지? 맞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예요?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4지. 마이너스 1분의 4는 마이너스 4지. 알파 베타는 뭐예요? 1분의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지. 그지? 자, 우리 곱셈 공식이에요. 이건 중학교 건데요. 우리 알파 더하기, 이거 6학년이라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뭐예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가 되죠. 맞아요? 오, 지금 얘가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네? 그죠? 맞죠? 너무 빨간색을 남발했네. 얘는 어떻게 된다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알파 베타가 될 거야. 맞죠? 파란 게왜 갑자기 안 나오지?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4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그죠? 얘는 플러스 16 플러스 4. 답은 20. 그죠? 맞죠? 그렇게 했어요. 얘는 얘는 두개 통분한 거예요. 그죠? 두개 곱해주니까 분모는 얘. 얘를 얘한테 곱해주니까 얘는 얘를 얘한테 하면 베타 제곱, 얘는 알파 제곱. 그지? 우리 이 곱셈 공식에서 이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뭐 6학년이라서 다시 한번 해줄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세 배의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 더하기
세 배의 앞에 거,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얘가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주로 여기에서도. 그치? 맞아요? 요게 주인공으로 나오면 얘는 넘겨야 되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에 3도 있고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지. 3도 있고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지. 세 배의 알파 베타로 묶으면 여긴 알파가 더 있고 뒤에는 베타가 더 있는 거죠. 그죠? 얘만 남기고 얘를 빼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 빼긴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간 거. 이게 한 번에 외워 주셔야 돼요. 요거를. 응? 실전에서는 얘를 보면 얘를 바로 써 줘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는 뭐예요? 합도 알고 곱도 알고 합도 알고 곱도 알고. 그지?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